아메리칸 레볼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레볼루션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컨플릭트였다, 투쟁이었다. 뭐 사이냐면 바로 11세기에 브리티시 식민지, 그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와 그들의 부모국가인 바로 영국이죠. 그레이트 브리튼의 싸움이었다. 당연한 얘기고요. 미국은 형성이 됐는데 by two related 이벤트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컬럼하고 두 개가 뭐냐면 독립전쟁이고요. Independence War. 그리고 Formation of the American Government. 정부의 성립이죠. 수립이죠. As laid out by, 뭐에 대해서는 Constitution이니까 헌법이죠.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놓아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더 전쟁은 achieved잖아요. 그 독립을 어디로부터요? 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어치고 성취한 거죠. 이거는 쉬운 거고, 전쟁은.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새롭게 창조된 이 미국은 설립했다. 뭘 설립했냐면, 리퍼블릭, 공화국을 설립했다는 거죠. 형식을. 정부의 공화정 형식을 설립했다. 파워가 리자이드, 그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정부죠. 계속 넘어가면요. Historical, 이그 역사적인 과정은 which culmination이니까 뭐예요? 뭐 완성되다라는 거죠. 뭐 결론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역사적인 과정 나오고 일단 culminated in 어디서요? 그 토마스 제퍼슨이죠. 그 프레지던시의 그 토마스 제퍼슨의 올라가는 그 행동에 의해서 안에서 그 완성이 된, 그 사람 행동에서 완성이 된 역사적인 과정은 can be regarded 뭐로서 되냐면 아주 exceptional example이죠. Not only 뭐, not only 나왔어요. Not only 그러면 뭐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할수 있겠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새로운 방법이죠. 삶의 새로운 방법. 이거 보세요. 많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Not only 있죠. 다음에 요 새로운 삶의 그런 어떤 방법의 탄생을 그거에 대한 예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but 뭐예요? of잖아요. but 다음에 of니까 of 어디 있어요? 앞에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바로 국가주의죠. 국가주의의 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국가주의 예다라는 거죠. 미국 레볼루션은 represent 했어요.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요. connection 뭐 사이에 17세기와 between이니까 end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가면 돼요. 17세기와 와 end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17세기와 바로 깨어나는 현대 영국 사이에. 그 17세기가 뭐냐면은 말은 영국이 바로 뭐야? 그 자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때가 17세기고요. 다음에 현대 유럽의 깨어남이죠. 바로 18세기죠. 요 17세기, 결국 18세기에 그런 커넥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혁명이. 그 다음, it may seem, 좀 스트레인지하게 보일지는 몰라요. 이 시제요? it 대신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스트레인지하게 보이냐면요. 역사의 the march, 뭐가, 바로 애틀랜틱 오션을 건너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애틀랜틱 오션은 뭐예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죠?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패시픽이고 이쪽은 뭐예요? 영국이 있을까요? 이쪽에 바로 미국과 영국을 가로질러 있는 대서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서양을 건너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영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이 미국의 혁명이 바로 뭘 보여준다고요? 17세기, 18세기. 17세기나 18세기나 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게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but only in the 이러한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겁니다. 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요. 뭘로 시작했어요? Only in the North American Colony를 시작했잖아요. 주어가 아니잖아요. Only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In the North America 그러면 뭐가 주어예요? 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죠.
주어는 뭐예요? Struggle이 주어죠. 물론 for civic liberty 이게 주어죠. 물론 동사는 could, lead가 동사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그대로 하면요, 시민의 리버티 자유를 위한 노력은 여기를 먼저 하고 이 주어를 could lead 이끌 수 자유 노력은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거죠. To 어디로요? 그 바로 새로운 국가의 성립으로 이끌 수 있다. Only 그 다음에 Only in the North America Colony에서 이렇게 해서 요걸 앞으로 내서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치를 시킨 거고요. 이게 주어고요. 여기서 이 popular한 tyrannical한 government에 대항한 그런 popular한 오름은 열매였다는 거죠. 뭐가 돼? 뭐다? 시키는데 그더 자유로운 컨스티튜션 헌법에 대한 확보하는 것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포함했다. 당연히 그 이상이니까 뭘 포함했어요? 바로 나라의 성장을 포함했는데 본은 뭐야? 태어난 나라잖아요. 자유 안에서 태어난 나라죠. By 뭐에 의해서요? 사람들의 will. 여기 will은 뭐예요? 여기서 명사죠. 의지라는 명사를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not from 무엇이 아니라 come on은 descent. descent는 뭐야?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것들 그리고 어떤 지형적인 entity 그런 한 또는 그럼 왕이나 뭐 왕조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나 지형적인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뭐 왕이나 왕조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로부터가 아시죠? 아니라라는 거죠.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탄생이 된 국가의 성장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서는요. 미국의 레볼루션이 뭐 맥시멈이 뭐야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찾으면 돼요. 자, 일단 사버린 파워가 잠깐만요. 지금 다시 좀 지워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버린 파워가 뭐이 국가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줬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없죠. 이거는 두 번째 국가는 형성이 됐다. 누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형성이 될수 있었다. 그렇죠? 바로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외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이것도 가능하죠. 잘안 보이겠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요. 프린트물에서 사람들의 힘이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죠. 파워가 사람들에게 거주했다. 이것도 단서가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사람들의 의지 여기 또 단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고요. C가 틀린 이유는 역사는 이제나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나 important. 이거 말 틀리죠. 다음에 D가 틀린 이유는 일단 이런 거 보세요. More 비교잖아요. 지금 더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국가들 뭐 사람의 뭐어 국가의 그 국민들이 공통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더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도 전혀 안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칸 레볼루션을 알수 있는 것은 B 단 하나.